30번부터 내용을 정리를 잘 했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면 돼. 자, 30번은 온난화로 인한 토착종의 멸종위기. 이게 이 글의 주제하고 제목이야. 온난화로 인한 토착종의 멸종위기. 여기에 황금 깨구린, 황금 거북인가? 아, 뭐지? 거북이 말 두꺼비. 황금 두꺼비 나와요, 두꺼비. 얘가 지구 온난화로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얘가 나오는 거야, 그냥. 얘기는 간단해. 이거를 이 두꺼비를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자, species. 자, 종들은 that are found 발견되는 in only one area. 단지 한 지역에서만 이런 종들은 are called 불린다. endemic species. 이게 토착종. 엔데믹은 니네 많이 들어봤지? 팬데믹, 엔데믹 들어보지 않았어? 이제 풍토병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야 코로나가 계속 있다 우리 주위에. 자, 토착종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are especially vulnerable. 특히 취약하다. 이게 취약하냐? to extinction은 멸종해. 이게 계속 멸종 얘기하는 거거든. 이 스피시스는 단수하고 복수가 동형이야. 모양이 똑같거든.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지금 복수식이 그렇지. 여기서 다 복수가 나와야 맞는 거야. 단복수가 똑같아요, 이게 모양이. 그다음에 they exist. 그들은 존재한다. on island, 섬에. 그리고 in other unique small areas. 다른 독특한 작은 지역들 as. 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종은 아닌 거야. 아주 좁은 지역에만 퍼져 있다고 얘들이. Especially 특히 in tropical rainforest. 특히 무슨 지역이지 이게? 열대 우림 지역에 존재한다. 자, 이제 수식이지. 우림. Where most species are highly specialized. 대부분의 종들이 대단히 뭐 되는? 특화되는. 열대우림. 대단히 할때 영어로 하일리지. 하이는 높은 높게고 매우 대단히는 영어로 하일리라고 이렇게 붙어야 돼. 그 다음에 특화되다 해서 B 플러스 PP에 수동 나왔고잉. 웨어를 뭐로 바꿔도 되는데요? 이거 수 아니니까 이니치라고 바꿔도 되지. 웨어는 이니치랑 같은 말이야. 자, 몇 가지가 이미 자기가 할 얘기가 다 나온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예를 들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두꺼비 예 들어서 나온다고, 여기부터. 하나의 예는 is the brilliantly colored gold toad. 요게 이 두꺼비 이름이더라고. 무슨 두꺼비인지 나도 몰라요. 이거 원래 밝게 채색된 황금 두꺼비 이렇게 되지, 원래는. 일단 이 두꺼비라고 했겠냐? 하나의 예는 이 두꺼비다. Once found 한때 발견됐던 only in a small area. 단지 작은 지역에서만 in lush rainforest. 무성한 열대우림의 작은 지역에서만 in Costa Rica's mountainous region. 코스타리카의 산악지대의 무성한 열대우림의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두꺼비래.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멸종이 되는지를 설명하겠지. 자, despite가 뭐뭐해도 불구하고지. Living in the countries where 이거 although로 바꿔도 돼, 얘들아 이거. 이거 왜 가능하냐면 물론 이제 despite 다음에 이게 했을 때 이게 동명사거든. 근데 although가 들어가서 이게 분사로 맞으면 맞지? 근데 얘가 들어가냐 했을 때이 역할이 완전 달라지긴 해. 근데 맞기는 해. 분사구문으로. 자, 비록 살지만 in the country's well protected Mount Cloud Forest Reserve. 이게 보호구역 할때 마지막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에 잘 보호된 이러이러이러한 보호구역에 살지라도지. 살았을지라도가 낫네요. 여기 by 1989년까지
바위가 가지니까 The golden toad, 그 황금 두꺼비는 had apparently become extinct. 외견상, 외관상 멸종되었다. 외관상 멸종되었다. 이 외관상이라는 보기에란 뜻이야, 보기에. 발견이 안 된다는 거지. 기사나 보기에 멸종된 거는 못 보고 있다는 이 얘기야, 이 얘기가. 자, much of the moisture. 자, 그럼 왜 멸종됐냐면, 그 습도에, 수분에 많은 것이, 자, 수분 수시가지, that supported its rainforest habitat. 그것에 열대우림 서식지를 뭐했던, 지탱했던 수분에 많은 것이 왔다. in the form 하면 형태로지? 오브 붙여볼게. 뭐의 형태지? moisture laden clouds. 수분을 담은 뭐지? 구름의 형태로 왔다. 수분을 담은 구름의 형태로 왔다. blowing in. 불어오면서, from the Caribbean Sea. 캐리비안 해로부터. 불어오면서, 이게 분사구문이지. 그럼 아닌지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이 열대우림의 수분이 어디서 날라온 거야? 캐리비안에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하지만 여기서 요 내용이 문장의 위치는 괜찮아. 자, warmer air. 더 따뜻해진 공기가 from이 원인이니까 뭐로부터 해? global climate change. 즉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로부터가 되겠다. 그죠?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부터의 더 따뜻해진 공기가 cause 야기시켰다. this cloud 이 구름이 to rise 올라가도록. cause 목적어 to 정사지.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지. 뭐 하면서 deprive A of B는 A에게서 B를 빼앗다. 숲에서 뭘 빼앗으면서 moisture 수분을 빼앗으면서. 자, 이해됐냐?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야. 숲에서 수분을 뺏어갔대. 뺏어가면서 그 다음 어디로부터? 서식지로부터. 누굴 위한? 그 황금 두꺼비를 위한. 아니 그래. 쏘리. 서식지간에 여기 얘가 동사네. 서식지가 골든 토드하고 많은 다른 종들을 위한 서식지가 수식이니까 dried up. 메말라 버렸다. 사라졌다지. 메말라 버린 게 맞다니. 수분이 없는 거니까. deprive a of b는 똑같은 게 너네 알지 않냐? 그러니까 rob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해서 이거 robbing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게 clear도 돼, clear. clear a of b 다 똑같은 뜻이야.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없애다, 박탈하다라는 뜻이네. 세개다 동의합니다, 이거. 자, the golden toad, 그 황금 두꺼비는 appear 다음에 to가 나오면 무조건 seem to잖아. 이 뭐뭐처럼 보이다, 나타나다는 뒤에 to 부정사 안 온다. 무조건 seem to야, 이거는. 황금 두꺼비는 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one of the first victims. 최초의 희생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뭐의?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어떤 기후변화? caused largely by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주로 야기된 기후변화지. 의보 희생자 중에 하나. 이렇게 계속 후치수식이지? 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는 왜 빨갛게 하는 거야? 이게 one of the는 항상 무슨 명사다? 무조건 복수 명사가 돼. 뭐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aused는 PP로 후치 수식에서 앞에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수식하지. 그 다음에 이 ing는 저기 없고. 아까 이건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다 됐지? 얘기가 간단하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영어도 잘 기억나. 영어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으려고 해야 돼. 얘네 사회 같은 거 공부할 때 디테일하게 막 내용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구나.
야, 공부 원래 디테일하고 공부 기억해야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이제? 내용 너무 간단합니다. 자, 38. 요게 어렵지. 야, 과학 실험을 할때 조작하고 통제를 해야 돼, 안 해? 야, 통제를 안 하면 다른 변수들이 들어와서 결과값이 뭐해져? 달라지니까 과학 실험은 조작하고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걸 우선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쉬워지니까. 과학 실험의 핵심 조작과 통제, 요게 이 글에보다, 이게 제목이야, 제목. 그 다음에 요거를 니네가 못 알아들을까봐. 과학 실험은 관심, 변인. 변인이 우리말로, 우리는 보통 쉬운 말로 변수라 하지, 변수.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 할때 원인이니까,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변인이 변화의 원인이란 뜻이야. 과학 실험은 관심 변인을 조작하고, 다른 모든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기에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은 통제라는 거지. 통제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실험이 되니까. 만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거야.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거야. 여기까지 됐냐, 이제? 요거 읽어보면 돼. 자, 이제 들어가 보고 쉬어. The fundamental nature. 자, 아주 기본적인 성질은 of the experimental method. 실험 방법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다? is manipulation and control. 여기 핵심은 조작과 통제다. 핵심어야, 이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지. 자, scientists manipulate. 계속 이 단어가 나올 거야, 아마. 과학자들은 조작한다. variable이 변수입니다. 변인. 그러니까 이게 뭐지? 관심이지. 관심의 변인을 조작한다. 그리고 본다. if가 그럼 무슨 뜻이 돼야 돼요? 이게 인지지. There's a difference. 차이가 있는지 본다. 관심 있는 변인을 조작을 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요거는 이거랑 똑같아. Simul Te Ni Asli. 아, 철자도 기억이 잘안 나네. Simultaneously랑 똑같은 뜻이야. 이것도 많이 쓰이는 뜻, 많이 쓰여. 니네는 아직 저학년이라 안 봐서 그렇지. Simultaneously. 보통 이 접사는 바꿔서 내지. 똑같이 안 낸단 말이야. 100% 바꾸네, 이거. 자, 동시에 they attempt, 그들은 시도한다. to control, 통제하려고 시도한다지. for the potential effect, 뭐를? 잠재적인 영향을 of all other variables, 모든 다른 변인들의. 그지? 모든 다른 변인들의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려고 하잖아. 그지? 거기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변인이. 자, the importance of controlled experiment.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in identifying the underlying causes. 기저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저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in ing가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기저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자, 뭐의 원인이었는데? 사건의 기저의 원인을. 이것은 뭐야?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버스테이트가 과장하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하다니까. 과도하게 말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말해줄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해됐지, 이거? 여기도 수동으로 돼 있잖아.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이 뜻을. 자, in the real uncontrolled world. 자, 실제 통제되지 않는 세상에서 variables, 그 변인들은 are often correlated. 서로 보인다? 관련된다지.
아, 기자나 실제 사용에선 변이들이 막 섞여서, 맞지? 통제가 안 됐으니까 코릴레이트 되는 게 맞지 않냐? 서로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 문장삽이 괜찮아. 예를 들어, people, 사람들이하고 who take vitamin supplement.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may have, 가질 수도 있다. different eating and exercise habit. 다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누구와 이거 알아야 돼. 누구와는 people who don't take vitamins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먹는 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비타민을 먹을 정도면 건강에 관심이 많는 사람이니까 그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렇단 얘기야. 요말 이해됐어요, 이거?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거 thus 이런 거랑 다 같은 말이야. 그러므로 therefore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거. 자, if we want,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to study the health effect, 건강 효과를 of vitamins, 비타민의 건강 효과를 연구하기를 원하면 we can't merely observe. 우리가 단순히 관찰할 수는 없다. 단순히 관찰할 수는 없다.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을. 왜냐하면 any of these factors, 이러한 요인들 중에 어떤 것이든 may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그치? 그러면 비타민을 딱 먹어, 그 사람이. 그럼 비타민을 먹는 게더 건강한 거냐? 그럼 그 사람이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건강을 더 많이 신경 써서 다른 것도 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냐? 그게 구별이 안 되잖아. 요말 이해되지? 그 다음에, rather, 오히려,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문장 삽입의 위치도 되고, 요 문장 내용이 중요해. We have to create a situation.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지? Doesn't actually occur.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통제되는 거지. 실제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통제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도 빈칸은 괜찮아. That's just what scientific experiments do. 그것이니까. 과학적 실험이 하는 것이다. 통제한다고. 자, they try to separate. 그들은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Naturally occurring relationship.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를 in the world. 세상에서 by manipulating one very specific variables at a time. 하나의 특정한 변인들을 조작함으로써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의 특정한 변인을 조작함으로써 while holding everything else constant. 뭐 하면서지? 그 밖에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hold 목적어 형용사. 이거 오형식이거든. 이 hold도. 여기 트리게일 때 니네 constantly라고 낼 거야. 그리고 여기 while이 지금 부사구문이 ing야. 여기 was는 알잖아. was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지. 다낼때 뭐를 내니까. this를 내고, this 마스를 내고 하니까. 그치. 하나씩 통제해서 바꿔봐야 어떤 게 영향인지 알지. 여러 개가 있어. 그러잖아. 아, 그러면 딱, 아,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알수 있거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건 그냥 놔두고 특정한 하나의 변인만 조작하는 거야. 내용이 약간 어려워서. 자, 대체 이거 무슨 내용이지?